자, 여기 보시면 엑스트라 맵들이 있습니다. 와, 이런 신기한 것들도 좀 있네요. 진짜 눈 있는 맵은 처음 본다. 근데 거의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이 게임이 현질을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는 생각을 해갖고 저는. 비밀번호는 없어야지. 비밀번호 있으면 쓰나. 천 은근 재밌을 것 같아. 천은 진짜. 네,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처음이 천 게임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계속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게임이 될 거예요, 아마. 예. 돈? 지금 이제 8칸이라 과연? 지금 저의 경우에는 땅이 없어요, 일단. 그러면 땅이 없으면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상대방을 약 올리는 걸 해야 됩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얻어요. 정상적으로 얻어야 돼요, 초반에는. 네. 좀 정상적으로 얻으면서 게임을 진행해야 이제 아 얘가 돈이 없어질 때쯤 내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경매 들어가야지, 그렇지? 자, 133 시작하자. 높게 잡자 이제. 241. 한명 아마 피 말릴 거야. 259. 왜냐면 저 초록색 입장에선 저게 피 말릴 수밖에 없거든. 저 상대 입장에선 저게 되게 피 말리는 거야, 원래. 11. 야! 얍, 두바이. 얍, 두바이. 누나, 두바이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얍얍 이러지만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돈이 더 없거든, 일단. 최대한 끌어올려봐. 233 정도로 끌어올려 봅시다. 난 일단 폴드 접어야 돼요. 난 일단 접어야 되거든, 지금 상황이. 이제 옥션 게임이야, 완전 이렇게 되면. 게임 자체가 옥션 게임이에요. 옥션, 가자. 한 36. 나 기부업. 참 재밌죠? 스테이션 재팬. 지금 보면은
벌써 모티게이트 들어간다인가? 이래서 재밌어. 아, 얘 독점 가게, 독점 가려고 저랬구만. 야, 한 267? 어디까지 가나 보자. 319. 331. 343. 355. 367. 가자. 난 지금 깔끔하게 폴드하면 돼. 와, 나 진짜 깔끔하게 폴드했어요, 진짜. 와, 엄청 약올리는 폴드. 와, 나 진짜 약올리는 거에 정석이요, 이건 진짜. 와, 아, 이런 거 참 재밌어. 자, 지금 모트 게이트를 지금 두 개나 했어요. 러시아까지 모트 게이트를 하면은 하와이 걸고 가겠다는 얘긴데 지금. 재밌구만 그려. 모트 게이트라니. 모트 게이트는 대출이에요, 대출. 자, 이거는 지금 옵션을 합시다. 한 91부터 시작합시다. 내 목적이 그거였어? 쟤 포기하게 하는 거. 여긴 사야지, 일단. 난 여기 사야 돼, 지금. 70. 221? 난 그냥 접을게요. 야, 씨, 계속 모트 게이트를 하게 만드네. 야, 진짜 대단하다. 얘가 지금 땅이 되게 많을걸, 이렇게 되면? 와, 씨. 네, 살게요. 그냥 살게요. 네, 너무 약 올린 것 같았고, 정가로 그냥 사줄게요. 미안해서. 미안해서 정가로 사줍니다, 내가. 너무 약 올린 것 같아서 그래, 사실. 잠깐. 잠깐. 모트게이트를 저런 식으로 계속 한다고? 살 거면 사고, 아닐 거면 깔끔하게. 122. 독점욕 있잖아. 좀 과시 좀 해봐요. 166. 278. 당했네? 상관없어. 난 여기 모트베이트 하면 돼. 난 그거 참, 그거 나쁘지 않거든,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하기에는. 아, 덴티스트 피야? 아, 진짜 참. 저 지금 땅이요. 저 지금 땅이 다섯 개밖에 없어요. 지금 일단 두 개를 닫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지금은. 혹시 모르는 거니까.
옥션 합시다. 어차피 난 지금 교통수단 확보를 못해요. 150부터 시작해. 깔끔하게. 깔끔하게 150. 182? 193. 어디까지 가나 보자고. 오. 그래? 무트게이트 합시다. 내가 지금 돈이 제일 많아야 되거든, 어떻게 보면. 아, 저 초록색이 지금 돈이 제일 많아요, 근데. 내가 지금 모트게이트 많이 한 상황이라. 아, 진짜. 천 원이 피말릴 수밖에 없어. 천 원전은, 진짜. 상대 수와 모든 것들이. 저는 참고로 지금 유리한 게 별로 없어요. 일단 두바이도 지금 폴 모트게이트 해야 되나? 그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스 두바이. 예스 두바이. 예스 두바이. 아,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만 어떻게 해보면 되는데. 어? 나 잠깐만 그럼 나 교통으로 밀리진 않는 거네? 아, 내 판세를 잘못 봤어. 아, 저 슈퍼택스만 안 걸리면 돼요. 난 지금 이제 슈퍼택스만 안 걸리면 뭐든 할 수 있어. 레딤을 하나 벗어나게 합시다. 이 상황에선 레딤 벗어나도 돼. 하나는 벗어나도 돼. 여러 개는 못해. 하나는 상관없어. 그렇지, 이거지. 깔끔하다, 진짜 깔끔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언노운 랜드. 어차피 이 상황이면 옥션을 합시다. 한 101원부터 시작해요. 160, 180, 193원. 안 되네. 얘는 안 걸려. 심리전이 은근히. 아, 나 진짜. 얘가 걸려야 꿀잼인데. 다 접어야 돼, 지금. 아, 독점 됐어. 망했어. 독점이 됐어. 아. 자, 유나이티드 킹덤, 유나이티드 킹덤, 제발 유나이티드 킹덤을 외쳐봐요. 아, 하와이 나왔으면 좋았을걸. 하와이 나왔으면 경매에서 무조건 사는 건데, 저건. 아, 이제 꿀잼 각인데, 이거. 아, 이야. 지금 수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 그 점을 감안하고 게임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11? 아, 독점이라. 저게 되게 무서워 지금. 자, 얘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도 경매를 해야 돼요. 얘 근데 올인 걸 거 뻔한데? 느낌이?
어이 아저씨. 107. 뭐야? 나 폴드. 저 지금 왜 폴드 하는지 알아요? 저 이제 먹을 만큼 먹어서 폴드 해도 되거든요? 돈. 난 두바이만 먹으면 돼, 일단. 평화롭게 두바이만 줘, 두바이만. 나한테 두바이만 줘. 알아서 잘 먹어줄 테니까. 하와이, 하와이. 참, 하와이만 줘, 하와이만. 두바이 말고 하와이. 돈. 뭐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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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걸렸다, 100. 유나이티드 킹덤, 유나이티드 킹덤 무조건 걸려야 된다, 이건. 유나이티드 킹덤. 응? 쟤 왜 모트게이트를 이 시점에 하지? 도대체 뭘 먹으려고? 유나이티드 킹덤 무조건 먹어야 돼, 이건. 지금 만약에 경매로 들어갔잖아요? 저 상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난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 뭘 하긴요. 모트 게이트를 또 해야지, 여기서. 난 지금 모트 게이트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모트 게이트를. 어차피 지금 리투아니아는 희망이 없어. 두바이도 한번 해줘야 돼, 지금은. 그래서 하와이를 먹겠습니다. 감사하게. 꿀잼으로. 아, 이게 아니지. 하와이 먹겠다고 이 짓 한 건데 이게 아니지. 그치. 408. 아, 520. 아이씨. 그래. 네가 먹어라. 에이, 진짜 하와이 먹겠다 이 집까지 했는데 네가 먹어라, 그래. 그럼 난 레딤으로 풀어버리면 된다. 그 상황이에요. 저는 정확하게 레딤으로 풀어버리면 됩니다. 좀 이따가. 좀 이따가 레딤으로 풀어서. 아니, 레딤 일단 먼저 풀자. 레딤 두 개 풀어. 두 개 풀고 시작하자. 어디 집질진 좀 이따 생각해 놓자고. 어디 집질지만 이제 생각하면 돼, 나는. 정확하게 그 상황은 지금 이제 저는 상황 봐서 빌드 할 겁니다. 점이 아닌 이상은 유나이티드 킹덤이 하나 져주시고 일단은 돈을 할게요. 왜냐하면 돈의 우위를 좀 져줘야 돼. 일단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저는 별거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자, 빌드. 그리고 모트게이트를 할 수 있는 데가 없네요, 딱히. 모트게이트를 할 수가 없으면 뭐 이렇게라도 해야지. 자, 110원. 독점이 혜택이에요, 이건 진짜. 독점이 아니고선 저 짓을 못해요. 러시아 대 저로 계속 갈 것 같은, 응?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예스. 렌트를 하고 일단 계속 갈 거예요, 저는. 지금 독점을 한 게 저랑 저 파란색밖에 없는데, 지금 파란색은 돈이 없어서 지금 뭘 못 하고 있는 거야. 초록색은 일단 트레이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답이 없어요,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일단 레딤을 하나 풀어볼까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 나갔나? 어, 다행이다. 어, 다행이야. 저게 나한테 안 걸려서. 제가 지금 그나마 앞서 있는 상황이에요. 네. 중간중간에 끊길 수도 있어요, 전화가 와갖고. 어? 언모티게이트를 스웨덴에 했다고? 야, 니 스웨덴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돈이 없어서 그러냐, 설마? 게임 룰을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자, 저는 레딤 하나 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걸릴 것 같아, 아직. 내가 갈 때까지 안 걸릴 것 같아, 느낌이. 이게 지금 빌드라는 게 되게 적절한 타이밍이 이루어져야 아무래도 꿀잼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적절한 타이밍이 안 이루어지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게임이. 네, 이제 또 주사위 턴인데. 지금 나 어디 있는 거야, 정확히? 아, 파크에 있어? 어, 그럼 돈 먹은 거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내 턴이에요. 여기서 내 턴. 지금 이제 여기서 빌드를 하나씩 갑시다. 좀 애매한데. 이야, 여기 걸릴 줄이야. 와, 진짜 대박. 대박. 와. 이게 저 사이에 딱 걸리냐. 와. 얘 더 대박이야.
제일 뽀뿌리 예. 저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풀어야 되는 데가 오른쪽인데 지금 오른쪽을 못 풀고 있어. 돈이 없나봐 지금. 전 지금 사실 수입이 되게 짭짤한 편입니다. 상황이 해가지고 안해도 돼요. 난 지금 교통만 해결하면 돼. 어떻게 보면 나한테 집 걸리기만 해봐. 니들 다 보사버릴 거야 아주. 저거는 내가 못 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거는 이제 문제가 약간 이제 지금 상황에서 저거를 풀어줄 수가 없어요. 저는 잘 걸리는데도 아 지금 풀어줄까 그냥? 아니야 지금 레딘 풀기 애매해. 지금 풀긴 되게 애매해요. 너무 멀어. 이미 걸렸고 너무 멀어. 이미 땅이 없어요. 뱅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이 없어요. 고트 하와이 내 건 아닌데. 아이고 내 게 아니야. 얘 진짜 운 좋다. 다 피했어 일단. 멕시코를 업무트를 했다는 거는 얘 이제 집 짓겠다는 소리예요. 그치 집 짓겠다는 소리예요. 이건 하나씩 다 풀어가고 있죠? 그러네 집 짓겠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딱 봐도. 왜냐면 그러지 않고선 저렇게 풀어놓을 수가 없거든. 자 20원이고요 일단 빌드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프랑스에 돈 이제 한 번은 걸릴 것 같아. 느낌상 셋 중 하나에 한 번은 걸릴 것 같아. 이 상황이면 뭐지? 아 트레이드 요청을 했는데 트레이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뭐지? 나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정확히? 아 저기 있어 나 지금? 야 이거 얘하고 자꾸 트레이드를 하네. 트레이드 시도를 하는데 저 지금 파란색이 안 받아주고 있어. 저걸 받아줄 리가 있나. 될 트레이드를 해야 될 받아주지. 어이 될 만한 트레이드를 해요 좀. 왜 이렇게 트레이드를 시도해? 되지 않을 만한 트레이드는 좀 시도 좀 하지 마요. 누가 봐도 안 될 트레이드구만 저건. 안 될 만한 트레이드를 좀 하지 맙시다. 왜 이렇게 안 될 만한 트레이드를 노려 이 아저씨가. 응? 지금 돈을 372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4개를 주고 372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심리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저쪽도 와 나 진짜 장난 아니다. 이쪽도 고수야 은근. 내가 봤을 때 뭐지? 199를 뭘 했다고? 지금? 199? 왜 이런 미니. 독점은요 걸리기만 해도 두 배입니다. 나는 원래 하와이를 트레이드하고 싶었는데 하와이를 트레이드하기엔 좀 애매해서 지금 하와이 트레이드는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땅 4개 정도 주고 하와이 트레이드하면 할 생각 있는데 나는.
50원. 자, 렌트를 또 했어요. 와, 진짜 지금 상황은 네, 독점을 했다고 하더라도 20원이면 좀 나오기 그렇겠다. 20원이면 겁날 것 같아. 누가 돼도. 아, 누구 턴인데 왜 느려? 접! 왼쪽 핸즈업! 부쪽 핸즈업! 뭐지? 아, 걸린 거 맞죠? 감옥 아니죠? 난 감옥인 줄 알았어. 순간 여기 많이 걸리는데 내가 지금 여길 빼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야. 땅이요 지금 대충 어떻게 돼 있냐면 내게 왜 이런 때 걸리냐. 아 진짜 돈 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아 왜 자꾸 이런 데로 걸리는 건데. 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애 거 걸려도 되잖아. 아 진짜 짱나네. 어차피 두 바인 안 걸릴 거 뻔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 저 돈 부자 진짜. 와. 근데 독점이 없어서 쟤는 별로 무서운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쟤 말고 걔가 문제거든요. 쟤 파랑이가 문제야. 파랑이가. 파랑이는 독점이라 저게 상당히 겁나 껄끄럽단 말이오. 또 감옥이다. 어우 뭐지? 이 느낌은? 야 게임 안 끝나는데? 계속? 그렇지 200원 예. 9 자, 지금 어차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림 하나 풀까 그냥? 지금 상황이면 괜찮을 것도 같아. 자, 일단은 상황 봐서 미림 한번 풀까 말까 한번 결정해보겠습니다. 지금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어? 뭐야 왜 갑자기 800원을 받냐? 나왔어. 자, 이렇게 된 이상 리딩을 하나, 두 개 정도만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지금 걸릴 사람이 없어서 딱히 뭐 어? 뭐야? 감옥 풀렸네? 망했다. 감옥이 풀렸어. 나 망했어. 감옥 풀렸어 지금. 아 두바이 풀어놨더니 감옥이 풀려버렸네요.
자, 그러면 이제 빌드를 두 개 하겠습니다. 그렇지. 10번. 오케이. 리컴텍스 안 걸렸어. 리컴텍스 안 걸렸어. 인컴텍스 안 걸렸어 일단. 12. 잠깐 레프트 하고 다시 돌아올 걸.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얘가 그렇게 불리한 상황이 아니요. 애초에. 다만 이제 프랑스나 뭐 이런 데 걸리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팔아 팔아. 많이 팔아줘. 모티게이트 해도 안 될 건데. 몇 개는 팔아야 될 건데. 모티게이트만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것만은 안 돼. 렌트 안 하고 일단 레딤 하나 더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빌드를 하나 더 할게요. 돈. 왜냐면 지금 상황은 좀 애매해요. 이길지 질지는 아무도 몰라 아직. 왜냐하면은 이 독점한 애가 아직 다 안 풀어놨어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그게 게임을 지금 소심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된 이상 빌드를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안 되면 모딤 하면 돼. 나는 지금 상황에서 안 되면 모딤 하면 돼요. 도박수 쓰는 거야 나 지금. 되게 도박수야 이거. 안 되면 망하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일단 1-1은 될 가망이 없고 슈퍼텍스가 걸린 이상 하나 팔아야 될 겁니다. 저 파랭이가 지금 하나를 팔아야 돼요. 지금 이제 8% 남았습니다. 이제 지금 되게 유리한 상황이긴 한데 아직 몰라요. 100원 더 얻었으니 뭐. 저민이는 상황 봐서 해도 될 것 같아. 이거는 지금 상황 봤을 때는 상황 봐서 해도 되거든요. 저민이 정도는. 지금 얘가 지금 하와이를 못 풀고 있잖아요. 얘 지금 망했다고 봐야 됩니다. 인컴텍스야 얘 지금 계속. 렌트 11 걸릴 리는 거의 없으니까 뭐. 얘가 어디까지 오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 저메니를 빌딩을 올리냐 마냐는 거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예. 진짜 어떻게 보면은 고수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슈퍼텍스네. 갑시다. 8. 얘도 8이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걸리면 대박인 건데? 과연? 얼마지 이거? 1200? 1200이면 진짜 깔끔하게 망했다고 보면 됩니다.
바이. 돈. 왜냐하면은요 지금 저 상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 딜들을 하나하나 합시다. 이야! 이건 무조건 사야 돼. 이 정도면 일단 돈. 스테이션 접행이다 이거죠? 그러면 빌드를 하나씩 얘는 막으면 돼요 일단. 진짜 잔인하게 게임을 하네. 누가 봐도 잔인해요 이건. 왜냐하면은 지금 얘는 희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희망이 없어졌어 사실. 러시아 말고는 러시아 스웨덴이 그나마 희망인 건데 그 러시아 스웨덴이 안 되면 결국 얘는 날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일단 돈 12. 야 이거 12는 좀 애매하다. 자, 이렇게 된 이상 하와이에 하나 집 지어놓을 거예요. 하와이에 집 지어놓고 시작합니다. 일단 언노운 더 랜드 예스 옥션 166 218 218 돈. 진짜 짜증날 것 같다 이런 상대 만나면. 내가 지금 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짜증나는데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무티잖아 할게요. 와 진짜 태세 전환 보소. 와 나 진짜 오 장난 아니겠는데. 스웨덴만 먹으면 장난 아닌데 지금 자 나는 빌드를 에스토니아랑은 할 거예요. 일단 에스토니아로 하려고 했는데 오 아 내가 구가 돼야 그거구나. 자, 빌드 하나 합시다. 두바이에 돈 프랑스. 이야 이야 모티게이트.